드라마 촬영 당시 SNS를 통해 다정한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던 두 사람. 일단은 뭐 말이 너무 잘 통하고요, 서로. 대화가 되는 게 되게 좋았어요. 뭐 얘기를 하기는 좀 힘들지만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건 맞아요. 드라마에서 보던 일이 나한테 일어나네. 드라마 속에서는 결혼에 꼬리 냈었고요. 실제로는 어떨까요? 실제로도 두 사람 이미 상견례를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조만간 반가운 결혼 소식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도 정말 깜짝 놀랐네요. 여러분들 다들 이렇게 놀라셨죠? 놀랐어요. 지난 22일 한 여성 잡지를 통해 알려진 소지섭 씨의 열애 소식. 무려 1년 4개월 동안이나 숨겨왔다는데요. 상대는 애프터스쿨의 주연 씨. 두 사람은 소지섭 씨의 집에서 비밀 데이트를 즐기고 최근 함께 미국으로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기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났을까요? 소지섭 씨와 함께 드라마를 찍었던 엠블랙의 지호 씨가 소개를 했다는데요. 착한 여자, 돈 많은 여자. 착하고 돈 많은 여자. 아, 착하고 돈 많은 여자. 좋다. 한 168 정도면 어떻게 되나요? 장신인 편이죠. 그 정도? 소지섭 씨 이상형에 딱 맞는 애프터스쿨의 주연 씨. 지호 씨가 연애가 중계를 보고 소개해주셨나요? 난 쓸쓸하지 않아요. 얼마 전 예능 프로에 출연해 쓸쓸하지 않다고 공언한 소지섭 씨. 열애설에 더욱 힘을 실었는데요. 하지만 소지섭 씨 측은 지인들과 함께 몇 번 식사했을 뿐이라고 밝혔고요. 주연 씨 또한 열애는 사실 무근이라며 공식 입장을 전했습니다. 주선자로 알려졌던 지호 씨도 내용을 부인하며 열애설은 일단락됐죠. 빨리 동료를 만나서 장하시면 좋겠습니다. 소지섭 씨, 열애가 안 된다고 소처럼 일만 해달라고 여성분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기서는요. 너무 축하해줬고, 네, 너무 좋은 일이고. 유진아 사랑해. 고맙다. 유지태, 김효진 부부가 반가운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지난 2011년 축복 속에 식을 올린 두 사람. 결혼 2년 만에 전해진 2세 소식인데요. 네, 많이 좋아하세요. 극강 비주얼을 자랑하는 유지태, 김효진 씨. 2세의 얼굴이 벌써 궁금해집니다. 극강비. 가상으로 만들어봤는데요. 딸이든 또 아들이든 정말 예쁘겠죠. 또 내년 8, 9월쯤 출산 예정이라는데요. 눈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아마 합당한 상황이고요. 일단은 네, TV에 전념하실 것 같아요. 유지태 씨는 영화 쪽으로 작품 검토하고 계시고. 예비 엄마 아빠가 된 두 사람 정말 축하합니다. 가수 고영욱 씨가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지난 목요일 고영욱 씨의 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1년여간의 공판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날 많은 취재진들의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그동안 성추행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며 또한 합의하에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한 고영욱 씨. 하지만 재판부는 항소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했다고 인정한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첫 경찰 조사 후 1년 8개월 만에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이로써 고영욱 씨는 그동안 구속 수감된 기관을 제외한 1년 7개월을 앞으로 복역하게 됐습니다. 또한 출소 뒤에는 3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5년 동안 신상 정보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난 반성하면서 지내겠습니다. 수억 원대 불법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이수근, 탁재훈, 토니안 씨의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불법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연예인들의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이수근 씨가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제가 잘 보겠습니다. 열심히 받고 오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첫 공판 당시 혐의 일체를 인정함에 따라 항소 의지가 없을 경우 재판부의 선고로 공판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가장 금액이 큰 토니안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3억 7천만 원의 이수근 씨는 그보다 작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탁재훈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습니다. 탁재훈 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판 전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당초 검찰은 각각 10월